그런가 하면 이 조국 혁신당의 비서실장이 이른바 조국 대표가 공항 의전실 사용을 문의했다, 국내선 비즈니스를 탔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이런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 식판을 드는 조국, 쓰레기를 버리는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조국, 쓰레기 단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적 없다. 식판도 본인이 직접 든다. 라며 이렇게 나는 인성과 품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을 모시지 않는다. 라며 줄도 쓴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누리꾼의 반응도 좀 볼까요? 당연한 걸 칭찬해 달라는 거냐? 정치인들 이렇게만 해라. 예의와 품격 수준이 높다. 인간이라면 기본을 하고 사는 행동이다. 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쓰레기 버리는 조국, 식판 드는 조국, 줄 서는 조국. 제가 민주당을 보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이재명의 사당화한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그 비판을 해왔는데, 뭐 조국 혁신당 마찬가지네요. 조국 대표를 거의 우상화하기 위한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조국 혁신당,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을 혁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당을 창당하고 선거에 뛰어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조국 대표 뭐 거의 우상화 작업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하나의 사당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보면요, 명색이 12석 의석을 가진 3당이긴 한데, 전혀 선거만 준비했지 선거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저는 전혀 안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조국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이그 당선인들 라인업을 보면, 그 면면을 보면 저분들이 과연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제대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가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대법 판결이 곧 나서 조국 대표가 이제 당에서부터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 12석의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어떻게 당으로서 기능하고 의원들로서 기능을 할지까지도 우려되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불과 3석밖에 안 되는 개혁신당이 오히려 훨씬 더 12석의 조국 혁신당보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당으로 봐서도 그렇고 훨씬 준비된 정당이 아닌가.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서 훨씬 더 의미 있는 많은 의정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내세울 게 저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래서 좀 되게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진수희 전 장관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글이 있었는데 제가 못 읽었습니다. 반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